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이제 2,000명 넘었다고 그냥 스스로 저는 유튜버예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면서도 조금 부끄럽기는 해요. 지금 칼란디바 보고 계신데요. 저희 거실 정원 중에서 실내에서 오래 피는 꽃들 오늘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얘는 이름이 레드돌이에요. 너무 예쁘죠? 지금 꽃송이가 두 송이가 올라왔는데 첫 송이가 핀 지는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꽃이 이렇게 피어났거든요. 정말 오래가고 아주 예뻐요. 카틀레아 종류도 많은데 특히 요 아이가 개화 기간이 긴것 같아요. 요 아이는 판타지아인데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예쁜 꽃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개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처음 필 때는 향기가 정말 은은한데요. 이렇게 만개했을 때는 아주 향기도 좋습니다. 물론 긴기한 아내에는 밀리지만 그래도 아주 은은한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실내 꽃으로 굉장히 예쁘죠? 실내 꽃들은 특히나 집안 환경하고는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그 요즘 나는요, 누가 못 키우겠다고 주셔가지고 지금 키우는 중인데요. 저렇게 노랗게 화엽도 지고 자리를 잡으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잎이 쪼글쪼글해진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면은 회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거는 지금 고아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독립시키는 중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요게 지금 소주잔이랍니다. 그리고 제일 반가운 소식이에요. 요거 사임당 난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주셨는데 10년 키우셨는데 꽃을 못 보셨대요. 엄마는 거름도 많이 주시고 물도 많이 주시고 그러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실내에서 키우시니까 좀 꽃눈 분화도 안 이루어지고 그 저온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꽃이 안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은 항상 가보면 아주 풍성하고 튼튼하게 키우시거든요. 근데 저는 막 밖에 내놨다 들여놨다 이렇게 하니까 꽃눈 분화 이렇게 잘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꽃을 보고 있어요. 작년에는 꽃이 35송인가 굉장히 많이 폈었거든요. 근데 올해 꽃대가 딱두 대가 올라와가지고 한 15송이? 그래도 막 어제부터 개화했는데 막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대명석국이에요. 대명석국인데 새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쁜 거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응애라고 하나요? 깍지라고 하나요? 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식물은 정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에이구, 참말로 또 이렇게 해충에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하지만 요새 벌브가 이렇게 튼튼하고 키도 크고 윤기 나고 엄청나게 예쁘게 자란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살균 소독 티슈 요거로 이제 닦아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지금 꽃대 같은 것이 이렇게 쭉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좀 꽃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에이, 참말로. 그래서 이제 소독 티슈로 웬만큼 닦아주면은 조금은 그래도 그 퇴치?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촬영하면서 여기 뒷면도 이렇게 한 번씩 닦아줘야 될것 같아요. 요 티슈는 99.9% 소독 티슈인데요. 아무래도 벌레가 번지는 것은 잘 막아줄 거는 같습니다. 에이, 참말로. 이 대명석국은 굉장히 입장도 단단하고 벌부도 단단해요. 그래서 꽃이 없어도 요것만 봐도 굉장히 조금 고급지고 멋진 웅장한 그런 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뻐요 아주. 그래서 이거 원래 꽉 차가지고 두 개로 지금 분촉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래층에 있는 것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카틀레아도 잎 뒷면을 보니까 아직 병이 그 옮겨가진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촬영하고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디네만 아니에요. 디네만안도 이렇게 첫 송이가 피었습니다. 아이고 혼자 보긴 아깝잖아요. 야, 여기 디네만안은요 정말 생명력이 강해서 초보자 누구나 다 키우기 쉬운 난이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아이를 밖에서 비 맞추고 이렇게 대충 키웠는데도 그 엄청나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냥 실내에 둘 때는 한 달에 한 번쯤 그 뭐지 하이포넥스 다른 애들도 모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안 키워본 요 시클라멘을 올해 드리게 됐는데 어찌나 예쁜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 목마르면은 막 꽃하고 잎이 축축 늘어진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호접란 키울 때 입장을 만져보거든요. 그래서 꽃과 잎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좀 약간 힘이 없고 노골노골하다. 그러면 그때 저는 물을 주고 있어요. 아우 너무 예뻐요. 그 저 뒤에 얼룩진 잎 보이시잖아요. 요거는 택배 받으면서 냉해 입었던 아이인데요. 요렇게 스스로 조금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잎 끝쪽만 조금 자르고 그 계피가루 발라주면 될 것 같고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지금 한 송이 널지 않아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가기로는 호접란이 1등인 것 같긴 해요. 한 6개월 가거든요. 그리고 요 긴기야란이 이렇게 만개를 했잖아요. 아이고 저 스스로가 너무 신통합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됐든 이렇게 꽃눈 분화가 많이 돼가지고 꽃을 담뿍 피웠잖아요. 아이고 근데 긴기야란은요 정말 햇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을에는 햇빛도 충분히 주고 영양도 충분히 주고 물도 충분히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늘해질 때 한 2주 정도 물말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사파이어. 여기 호접란은 굉장히 작은데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제가 올 가을쯤에 제가 호접란 굉장히 많이 키웠는데 조금 잘못해가지고 다 삶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한 4개 정도 이렇게 드렸는데 그냥 너무 예뻐요. 호접란은 한번 그렇게 그 충격을 받으면 데미지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 아이도 그냥 제 마음을 위로하는 뜻으로 새로 드렸는데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이 졌잖아요. 요럴 때는 창 밖을 바라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안쪽으로 돌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아유 아주 튼튼한 호접란이고요. 요거는 또 추울 때 제가 아까 그거랑 드렸는데 그냥 스스로 많이 그 세포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입장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꽃은 또 꽁꽁 얼어가지고 이제 꽃대는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가기로는 호접란이 1등인데 아유 제가 그거 삶는 바람에 호접란들 너무 그 더위를 먹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엊그제 그 대성식물 화원에 가서 딸이 요거 예쁘다고 고른 건데요. 아이고 겨울꽃으로 진짜 시클라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시클라멘은 11월부터 봄까지 3월까지 꽃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여기 흙 속에 들어있는 구근은 여름에 또 잠을 잔대요.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꽃을 또 보여준답니다. 야
정말 새로이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화려하잖아요. 또 낮에 빛 받으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요것도 들여오자마자 잎이 조금 노글노글해서 제가 물 줘가지고 지금 잎이 이렇게 짱짱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기아난 요거를 보는 순간 정말 안 들여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꽃대가 제가 세어보니까 30개가 넘는 꽃대를 물고 있어요. 야, 요게 만개하면은 여러분께 또 자랑할게요. 어쩜 이렇게 튼튼하게 잘 키웠는지. 영양분이 부족하면은요, 꽃대가 또 나오다 말기도 하고, 이렇게 입장들이 색깔이 좀 노르스름 노리끼리 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 아이는 정말 영양분도 아주 꽉 머금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튼튼한 긴기한 아닙니다. 어떤 분이 긴기한 안 많으신데 또 들이셨네요 그러는데, 요거는 정말 제가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제 벌브 보여드릴게요. 벌브도 이렇게 튼튼하고 아까 그 하얀 긴기한 안은 벌브가 굉장히 작은 종류거든요. 조금 미니종인데 요거는 이렇게 벌브를 보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아이고, 꽃이 저도 참 멋지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꽃이 다 지면은 분갈이 해줄 거예요. 조금 큰 분에다가 이제 심어서 또 잘 키워서 내년 겨울에 꽃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점 나는 왜 보여드리냐면은요, 굉장히 튼튼하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여기 꽃봉오리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노랗게 됐어요. 이거는 조금 영양분이 뭔가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저 아래 보시면은 이제 꽃대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꽃대를 요 꽃대 요거를 또 영양분을 또 뺏기니까 위에서 꽃봉오리가 못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 있는 작은 꽃대는 제가 뚝 잘라줄 거예요. 아이고, 입장이 윤기나고 너무 건강하죠? 아이고, 요거는 그래도 그 삶어진 가운데 꽃대를 올린 아이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아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칼란디바 또 소개해드릴게요. 칼란디바 진짜 꽃이 오래갑니다. 요거 한 달 정도 된 거거든요. 이제 첫 송이가 이제 시들어서 오늘 따줬는데요. 정말 빛을 받아서 그러는지 주황색이 점점 막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야, 칼란디바는 정말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한번 사면은 생명력도 강하고 또 삽목도 잘 되고 잎꽂이도 잘 되고 실내 식물 정말 1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 거실 정원 근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꽃 보시고 아, 이거 괜찮다 하시는 거 좀 키워 보세요. 아주 식물 키우는 재미는 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주신 사임당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